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0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 기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령어,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 앞에 OP 코드 부분과 오퍼랜드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렇다면 이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OP 코드라고 그랬죠. 이 OP 코드 뒤쪽은 이제 뭡니까? 주소를 나타내는 이제 어퍼랜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명령어 형식의 첫 번째 바이트, 즉그 OP 코드의 기능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거기는 이제 제어 기능, 자료 전달, 함수 연산 기능이 있죠. 예, 자료 이제 주소 지정 기능 없다고 외우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브릴리어스의 기본 법칙입니다. 바르게 표현한 거. 가로 위치를 바꿔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환 법칙입니까? 결합 법칙입니까? 그렇죠. 가로 위치를 바꿔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합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건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OP 코드가 되겠죠. 명령어는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이 된 거죠. 앞에는 이제 OP 코드입니다. 4번에 fcd에게 존 비트는 몇 비트를 갖는가 그랬는데,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fcd의 존 비트는 4비트가 되겠습니다. 잘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며 명령의 피연산자부에 피연산자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연산자 값그 자체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을 물어봤죠. 명령 인스트럭션이 OP 코드 오퍼랜드가 있는데, 뭐예요? 이 오퍼랜드의 값이 실제 값이라는 얘기죠.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REST 지정, 직접 주소, 즉시 지정,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물어보셔야 돼요. 즉시 주소라고 보셔야 되죠. Immedi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6번에 예, 다음 그림의 논리로 해서 ABC에 대한 출력 Y 값을 물어봤는데요. 이걸 이제 논리식으로 이제 게이트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AND 게이트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OR 게이트에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이트는 뭘 나타내나요? 그렇죠. A와 B를 AND로 연결한 거니까 AB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이트는 이제 B를 부정하고 C를 이제 고부로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B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C를 이제 고부로 표현했고, 이두 개를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예, 더했죠. 이렇게 표현된 거몇 번에 있습니까? 1번이 있군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입력 회로에서 A가 1, B가 1일 경우에 합과 자리 올림을 나타내죠. 합은 A와 B를 exclusive화 했고, 자리 올림은 이제 고부로 표현했죠. 이게 반가산기죠. 자, 여기서 이제 A가 1, B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1이면 exclusive 오버니까 두개 입력이 다를 때만 1이 되니까 이거는 0이 되죠. 입력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AND 게이트 고비니까 1, 1 하면 뭐가 됩니까? 네, 1이 되죠. 그래서 sum은 뭐가 된다? sum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죠. 네, 2번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CPU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게 재워둬서 실행 중인 CPU의 상황을 나타낸다. 뭐라고 합니까? 상태 레스터, PSW라고 부르죠. 예, 1번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9번 문제. 영 주소 명령은 자료 시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가 그랬죠. 영 주소는 이제 스택, 트리, 큐, 데큐 중에 뭡니까? 예, 스택이 되겠죠. 영 주소는 스택, 연산이 스택에서 이루어진다. 1 주소는 누산기, 2 주소는 범용 레스터죠. P 연산자의 값이 보존이 안 되고 3주소는 보존이 됐죠. 이 특징들을 하나씩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에 프로그램 카운트의 기능은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죠. 1번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이게 뭐예요? 명령 레스터죠. IR이죠. 주격장치 번지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MAR에 대한 얘기겠군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이게 정답이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뭐 누산기 정도, ACC 정도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11번 문제 보니까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8진수 2, 3, 4를 16진수로 바꿔라.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바꿀 때는 뭐가 기준이다? 2진수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8진수를 일단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2진수로 표현됩니다. 8진수 2, 3, 4를 2진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가중치죠? 그래서 1, 2, 4죠. 1, 2, 4, 4, 2, 1, 4, 2, 1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4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1이 있어야죠. 1, 0, 0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3이 되려면 2와 1을 더하면 3이 되니까 0, 1, 1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여기는 2가 되려면 0, 1,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2진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0, 1, 0, 0, 1, 1, 1, 0, 0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2진수를 이제 16진수로 바꿔줄 때는 몇 자리씩 우리가 묶어줬나요? 그렇죠. 네 자리씩 묶어줬어요. 네 자리씩. 그러니까 1, 2, 4, 8. 1, 2, 4, 8. 4, 8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12는 16진수로 우리가 뭐로 표현했죠? C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4, 8. 1하고 8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9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9C 이렇게 있는 이제 뭐가 정답이다?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뭐가 기준이다? 2진수가 기준이니까 이 8진수를 2진수로 먼저 표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네 자리씩 묶어서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의 제어 부분에 의해서 해독되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한다. PCIRMAR 뭡니까? 또 하나 보이나요? MPR. 뭐가 답이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명령어 레스터. IR, Instruction 레스터가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진수를 연산하라고 그랬군요. 2진수 요거에 이제 연산하라고 했으니까 1, 0, 1, 0, 1, 1. 여기다가 뭘 빼라고 그랬나요? 여기다가 1, 1, 0, 1, 1, 0, 그 다음에 0, 1, 이걸 빼라는 거죠. 1, 0, 1, 1, 이거 빼라라고 했으니까. 1에서 1 빼면 얼마입니까? 0이죠. 1에서 0 빼면 얼마인가요? 1이죠. 그 다음에 0에서 0 빼면 0이고, 1에서 1 빼니까 얼마라고요? 0이죠. 그 다음에 0에서 1을 못 빼죠? 이게 2진수 연산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오는 거죠? 앞에서 하나 가져오면 1을 가져온 겁니다. 2에서 1 빼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하게 되면 1, 0, 0, 1, 0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예. 1번입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프로그램의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용성,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죠?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죠. 3번 정답이죠.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합니까? 듀플렉스, 멀티플렉서, 채널, 레지스터 채널, 셀렉트 채널 동시에 여러 개의 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멀티플러스 채널 이렇게 보셔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16번. 이거를 이제 간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배분했다가 곱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통인 것을 묶어주시면 되죠. 써볼까요? A, A, B 앞으로 보면 뒤쪽으로 곱하면 뭐가 되나요? AC가 되죠. 근데 이 A, A는 뭐가 되나요? A, A는 A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죠. 그냥 A, B 플러스 AC죠. 자, 여기서 이제 공통은 A니까 A를 앞으로 끌어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나타나는 논리를 물어봤죠. 단, 입력은 AB고 출력은 sum과 carry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니까 sum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입력 AB고 sum, carry 중에서 sum은 합인데 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B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불이 들어갔죠. 이 합은 뭐란 얘기예요? A와 B를 뭐 했다는 얘기죠? Exclusive 뭐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A와 B를 어떻게 했죠? 곱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합은 A와 B를 Exclusive 했고 자료를 A와 B를 곱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반가상계죠. 네,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 반가상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할 때 사용되는 연산 OR, AND, MOVE, COMPLEMENT. OR는 이제 특정 문자를 뭐 할 때 쓰나요? OR는 이제 추가할 때 쓰는 거였죠. 추가. 그 다음에 2번에 AND가 정답일 것이고 삭제할 때는 뭐예요? AND. 그 다음에 삭제되는 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마스크 비트라고 그랬죠. 마스크 비트.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연산과 관련이 깊은 건 AND 연산이죠. 기억하시고 MOVE는 뭐였어요? 모두 이동한다 그랬죠. 이거는 MOVE는 모두 이동한다.
한 비트씩 이동할 때는 Shift였고, Complement 이건 뭐였나요? 부수를 취하는 거죠. 0은 1로 이런 용어로 바꿔주는 거였죠. 정답 2번입니다. 아, 19번 문제 보시면 기억장치의 맨 처음 장소부터 1바이트마다 연속돼 16진수로 16진수의 번호, 16진수의 숫자로 숫자로 구현된 번지를 뭐라고 합니까? Symbolic, Absolute, Relative, Mnemonic 이렇게 돼 있는데, Symbolic이라든가 Mnemonic은 기호번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호번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Absolute 이게 정답이죠. 예, 기억장치 16진수로 이렇게 할당된 번지를 이제 절대 번지 absolute라고 하죠. relative는 이건 뭐 상대 번지 정도 되겠죠. 상대 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로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뭐라고 했습니까? arithmetic logic unit 이게 뭐예요? 이게 연산 장치죠. 연산 장치 ALU라고 우리가 불렀죠. 네, 연산 장치고, 메모리 유니트, 뭐, 기억 장치, IO 유니트, 입출력 장치, associate 메모리 유니트, 이건 뭐, 연관 기억 장치라고 되겠죠. 그래서, 기억된 내용을 토대로 또 다른 내용을 참조할 때 쓰죠. 그러니까 산수면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면 뭐라고 보셔야 돼요? 1번에, arithmetic logic unit, ALU, 기억하시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강연회라든가 세미나, 연구발표, 교육안 등을 상대방에게 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뭐라고 했습니까? DBMS, Spreadsheet, Presentation, Word Processor 그렇죠? Presentation이 되겠죠? 2번 정답이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Degree, Schema, DBA, DBM 뭡니까? 그렇죠?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했죠, 우리가.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다음 SQL 검색문의 의미를 올바른 거 그랬습니다. Select 별표 from 학생. 이건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3번에 보시면 학생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24번에 Presentation의 용도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죠. 기업 측의 설명회 또는 신제품 발표회, 기업체 내의 부서별 세미나 자료 작성, 기업체 내의 통계 자료 계산, 학습용 교육 자료 작성. 여기 보면 통계 자료 계산은 뭐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는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이죠.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이죠.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이죠. 네, 3번 정답입니다. 에, 25번 문제 보시면 테이블을 삭제할 때 쓰는 SQL 명령을 물어봤죠. 우리가 튜플을 삭제할 때는 delete를 쓰고요.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이라는 명령을 쓰죠. 예, 2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26번에 SQL의 문의, 다음 SQL 문의 실행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습니다. 드랍 테이블, 인사, 캐스케이드. 드랍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죠. 아, 지금처럼 이제 캐스케이드 하게 되면 예, 테이블을 삭제할 때 관련된 테이블을 어떻게 하죠? 같이 삭제하는 거죠. 그 즉, 이번에 있는 인사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테이블을 함께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것처럼 인사 테이블을 참조 중이면 삭제하지 않는다. 제한 삭제하겠다. 이때 쓰는 옵션이 뭐였나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릭트가 되겠죠. 리스트릭트. 두 가지 옵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랍의 옵션은 두 가지죠. 삭제할 연관된 것을 같이 삭제할 때 쓰는 옵션은 캐스케이드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 중이면 삭제하지 않는 옵션은 제한 삭제할 때는 리스트릭트를 썼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통제 기능.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조작 기능이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28번에 프레젠팅이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슬라이드라고. 그렇죠. 2번 정답입니다. 자, 29번에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되고 규칙적인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한다. 뭐라고 합니까? 매크로라고. 그렇죠. 매크로. 정답 3번입니다. 30번 SQL의 DML, 데이터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Insert, Select, Update, Create. 자, 이 중에서 Create, Create라든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거죠. 구조를 변경할 때는 알터,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이 세 가지는 뭐의 옵션이죠? DDL이죠?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는 거죠. DDL에 속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create. 이거는 데이터 정의어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니까 아래 설명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보니까 The quantity of work 이렇게 돼 있죠. quantity of work computer system can process within a given time. computer system이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quantity of work, 일의 양이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throughput, operating system, central processing, turnaround time. 뭐라고 합니까? throughput이라고 하죠. throughput.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래서 이걸 처리율, 생산율이라고 하죠. 처리율. 우리가 뭐라고 하죠? CPU 성능평가 단위 중에 하나였죠. 더 quantity of work.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roughput 잘 보시고요. 32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Multi user, multi tasking, multi scheduling, multi control. 뭡니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뭐라고 그래요? Multi tasking. 다중 작업이죠. 다중 작업. Multi task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에 윈도우 98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이게 뭐예요? 예, 컴퓨터가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 예, 주변 기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식하는 방식이죠. 즉 2번에 있는 것처럼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를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Plug and Play라고 하죠. PNP라고 부르죠. 정답 2번입니다. 34번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겠다. 그럼 우리가 뭐 눌렀나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연속된 파일을 선택하려면 2번에 있는 것처럼 Shif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연속된 파일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정답 1번입니다. 35번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것 같은 기능이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 여러분 윈도우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키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죠. 이 바로가기 메뉴를 나타나게 하는 이 단축키는 뭐라는 얘기죠? 키보드에서 Shift F10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Shift F10번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답 1번이죠. 36번에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에 응용 프로그램 사용을 보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작업 표시라고 부르죠. 예, 정답 4번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번. 자,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해주고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라고 그랬죠. 3번 정답입니다. 38번에 윈도우 98 찾기 방법에서 특정 파일을 찾고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일의 형식을 알고 있는 경우, 변경된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파일의 작성자를 알고 있는 경우, 파일에 포함된 문자를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건 뭐죠? 그렇죠. 그 파일의 속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일의 작성자를 가지고는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정답. 39번.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단편화를 제거하는 거죠. 단편화를 제거해서 처음에는 자료가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지만 사용자가 자료를 뭐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끊어져서 기억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편화. 이 단편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 최적화해서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디스크 조각모음이죠. 자, 1번에 디스크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자료가 저장이 된다. 여러분, 디스크 조각모음을 한다고 해서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공간이 늘어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디스크 정리에 관한 내용이죠. 디스크 정리에 관한 내용이죠. 자, 분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연속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디스크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디스크의 접근 속도가 빠르게 되죠. 정답은 디스크 조각 모음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용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 1번 정답입니다. 40번. 도스에서 지정한 파일의 이름을 바꾸겠다. 그럼 뭐였습니까? 리네임이었죠. 리네임. 이름 바꾸기. MD는 메이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거고요. 엑스카피는 하이 디렉토리까지 복사하는 거고 체크 디스크는 디스크 검사하는 거죠. 디스크 검사.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1번에 도스에서 내부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죠? 디스크에 별도의 독립된 파일로 존재한다. 프롬프트 상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커맨드 컴 파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조 기억 장치 저장되어 있음을 로드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부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뭐예요? 그렇죠? 디스크에 별도의 독립된 파일로 존재하는 것은 외부 명령어에 관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상에서 언제 사용 가능하다. 이게 내부 명령이 정답이죠? 내부 명령어는 커맨드 컴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의 로드, 보조기억장치에 있던 내용을 어떻게 하죠? 주기억장치의 로드에서 쓰는 거죠. 네,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내용 명령은 프롬프트상에서 언제 사용이 가능한 명령어가 되겠죠. 커맨드 커만 있는 명령어죠. 정답 2번입니다. 사실 이번에 윈도우 98에서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의 창을 종료하겠다. 이때는 우리가 뭐 눌렀나요? Alt+F4번 이렇게 누르셔야 되고 43번에 유닉스 운영 체제의 기초가 되는 언어는 뭐였나요? C 언어가 되겠죠. C 랭귀지. 44번에 현재의 작업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게 유닉스 명령어 뭡니까? PWD가 되겠죠. PWD. CD kills copy.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시스템 도구 메뉴에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랬죠?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몸, 디스크 정리, 디스크 포맷. 뭐가 답입니까? 그렇죠. 디스크 포맷은 내 컴퓨터라든가 또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 수 있는 명령어죠. 내 컴퓨터라든가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 수 있는 명령어죠. 시스템 도구에 있는 명령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보시고. 아, 46번. 다음은 무슨 내용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드웨어 시그널. 여기서 쳐놓으셔야 되죠. 하드웨어 신호죠. Suspense. Execution of Program.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특별한 조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합니까? 예기치 않았던 실행을 조절할 때 이후에는 하드웨어 신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Interrupt라고 하죠. Interrupt. 그래서 컴퓨터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루틴이죠. Interrupt.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하드웨어 시그널. 하드웨어 신호다. Suspense. 예기치 않은 하드웨어 신호 이렇게 나타나면 뭐예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처리하던 루틴을 인터럽터로 했으니까 인터럽트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47번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가장 먼저 CPU를 할당한다. 이게 뭐예요? FIF, First In, First Out 되겠죠. 48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오려둘 때 사용되는 임시기억장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클립보드, 버퍼라고 하죠. 클립보드, 버퍼죠. 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에 DIR 명령 중에서 한 줄에 다섯 개씩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를 출력하겠다 이럴 때는 어떤 옵션을 쓰셔야 되나요? 그렇죠. dir/w라는 옵션을 쓰셔야 되고요. 정답이죠. dir/p는 이제 한 화면씩 끊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dir/s는 이 서브 디렉토리까지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dir/ad는 이제 디렉토리부터 먼저 보여주죠.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1번에 신뢰도는 스팀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렇죠. 2번에 처리 능력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운영체제라고 보셔야죠. 3번에 사용 가능도는 스팀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맞죠? 4번에 응답시간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응답시간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낮을수록 좋죠. 운영체제가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응답하는 운영체제가 더 좋은 운영체제죠. 정답 4번이죠. 51번에 10mW는 몇 데시벨에 해당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10mW는 뭐예요? 10데시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고 이거 같이 알아둘 게 뭡니까? 그 다음에 10와트. 10와트는 이게 뭐가 됐나요? 10와트는 요거는 40dB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와트는 40dB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같이 써놓으시고 이거는 암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와트는 10mW는 10dB. 그 다음에 10와트는 뭐다? 40dB.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DTE와 DC 접속 규격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데이터 단말 장치와 데이터 회선 접속 장치의 규격. 어떻게 우리가 외웠나요? 기전절. 기전절. 이렇게 외웠으니까 3번에 통신적 특성이 답이었고. 53번에 다음 중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오류의 검출과 재전송 등을 주로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중화 장치, 통신 제어 장치, 회선 중단 장치, 전화 교환 장치. 뭡니까? 통신 제어 장치가 되겠죠. 네, 2번 정도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DLC 프레임을 구성하는 순서로 올바른 거. 앞뒤에 플래그가 있고 어떻게 열어놨죠? 주제 점검. 이렇게 열어놨죠? 주제 점검. 주제 정. 그죠? 주제 점검.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주제 점검. 네, 2번이 아니군요. 앞뒤에 플래그가 있고 주제 점검. 주제 점검이 있는 몇 번? 2번을 정답으로 보시겠군요.
다음에 55번 통신 시스템의 잡음 중에서 내부 잡음에 해당하는 거. 내부 잡음은 뭐죠? 열 잡음이었죠. 충격성 잡음, 기계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56번 랜의 랜 근거리 통신망이죠. 이 근거리 통신망 랜의 표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 찾으신 거 이렇게 물어봤죠. 1번에 IE802.2 이거는 이제 룰적 링크제요. 그 다음에 2번에 IE802.3 CSMA CD 방식, 3번에 IE802.5 투콜링 방식, 4번에 IE802.10 무선 랜에 관한 규정이다 그랬는데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답이라고요? 네, 4번이 답이고요. 네, 4번에 802.10은 예, 무선 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랜 근거리 통신망과 맨 도시권 정보 통신망의 부원을 담당하는 예, 표준이 되겠습니다.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을 했으면 4번, 4번 이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57번 랜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뭔가 그렇습니다. VG, 전송매체, 라우터, 모뎀 이렇게 있는데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죠. 근거리 통신망을 같이 연결할 때 예, VG, 뭐, 그 다음에 최저 경로를 찾아갈 때 하는 라우터, 전송매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모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복 저장치인 모뎀은 랜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단말 장치라고 부르죠.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59번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사용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뉴미디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라고 하죠. IPTV는 인터넷 TV고, 블루투스는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정답을 했으면 1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위상 변조를 하는 동기식 변복적의 변조 속도가 1200보이고 dbbit를 이용한다 그러면 통신 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bit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1을 곱했죠. 1bit 그러면 이제 1을 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bit다 그러면 2를 곱했고 그 다음에 3bit이면 뭡니까? 예, 3bit일 경우에는 이제 3bit일 경우는 3을 곱했고 그 다음에 4bit일 경우에는 4를 곱했죠. 그래서 dbit니까 예, 보에다 2를 곱하게 되면 통신 속도가 나오니까 1200에다 2를 곱한 뭡니까? 2400 답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bit, dbit, 3bit, 4bit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bit, dbit, 3bit, 4bit 차례대로 몇을 곱해준다고요? 예, 차례대로 2 곱하기 1 통신 속도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곱하기 뭡니까? 2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3이고 그러면 이제 뭐 있나요? 곱하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통신 속도 단위가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